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무상사 국제협회 김영아. 이도겸입니다. 예, 오늘 채식 그 고귀한 삶에서는요, 이도경 씨를 또 모셨는데요. 예, 솔푸드의 저자이시자 채식 요리 연구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외주 뵀는데 아주 네. 좋아 보이시네요. 네.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가 뭔가요? 예, 오늘은 야채 짜장입니다. 야채 짜장이요. 예. 짜장면 저 너무 아, 좋아하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그럼 재료를 재료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예. 오늘은 제가 미리 다 다듬어 놨거든요, 아, 재료를. 그러세요? 예. 다듬은 재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고요. 당근, 이거는 콩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애호박, 양배추, 그 다음에 감자. 예. 요거는 나중에 고명으로 쓸 건데요. 완두콩입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후추,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채식 조미료입니다. 채식 조미료야 예. 야채를, 어디서 예. 구할 수 있을까요? 채식 재료를 파는 식당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에도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간장, 네. 요거 채식 굴소스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물렁말. 전분이에요. 예. 물에다 개 놓은 거죠. 감자 전분을 사서 물에다가, 물에다가 예. 개 되는 놓은 거예요. 거. 그 다음에 춘장, 네. 예.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올리브유. 춘장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나요, 저희가? 그럼요, 예. 예. 채식이군요, 기능도. 그러면 자, 먼저 요리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자는 그냥 썰어놓기만 한 건가요? 약간 예. 데쳐놓는. 아니요, 일단 다센 겁니다. 네. 예. 표고버섯은요, 예. 여기다가 간장을 살짝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후추 약간, 설탕 조금, 참기름 조금, 이렇게 해서 미리 밑간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볶으면 맛이 한층 있게 되죠. 예. 예. 뭐 밑간 안 하고 혹시 볶게 되면은 어떤 그거보다는 이제 밑간을 해두면 간이 스며 드니까 아. 한층 더 깊은 맛이 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밑간을 해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춘장을 볶는데, 네. 춘장은 일반 기름을, 포인트는요, 넉넉하게 두른 기름에서 춘장을 볶아야만이 맛이 있게 됩니다. 예. 좀 살찔까 봐 네. 기름 조금만 넣겠다고 하면 맛있는 짜장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 탈수가 있고요. 예. 춘장이죠? 예, 춘장입니다. 예. 불은 어떻게 강한 불에서 하나요? 요게 끓고 나면요, 예. 약불에서, 약불에서요? 예, 예. 약불에서, 그렇게 계속 볶다 보면, 마치 모래알처럼 망울망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게 나중에는 따로 분리가 되면서 모래알처럼 되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주셔야 예. 정말 기름이 많이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들어가 있네요. 예. 예. 나중에 이걸 볶아서 두게 되면은 기름은 다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제 조리를 하시면 되죠. 춘장을 이렇게 볶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볶게 되면 예. 원래 춘장이 약간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이 없어지면서 이제 고소한 맛이 배가 되죠. 아, 그렇구나. 지금 향기가 나지 않나요? 고소한 맛이? 아, 예, 정말 네.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볶아주는 것이 맛을 내는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는 다된 건가요? 이제 거의 됐거든요. 네. 예, 불을 끄고 네. 자, 이거를 그릇에 담아 놓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 그 기름하고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리하실 때마다 이렇게 따로 떠서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된게다된 거군요. 예. 네. 자, 잠시 놔두고. 예, 춘장은 됐고요. 예. 이번엔, 그러면 야채를 한번 예, 볶아보겠습니다. 야채요. 다시 이렇게 팬을 데우시고 네. 기름을 살짝 두르겠습니다. 네. 이번엔 많이 안 둘러도 되겠죠? 예. 예.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요거 밑간을 해 두었죠? 예. 예. 아까 간장, 후추, 후추, 설탕, 설탕, 참기름. 참기름요? 예. 네.
이걸 또 넣을 때는 네. 단단한 재료부터 네. 먼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감자와 당근, 표고버섯을 넣었죠. 네. 콩향도 넣었습니다. 네. 네. 볶을 때 따로 밑간은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짝 익힌 다음에 양념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네. 익으면 네. 바람 부분을 넣으시고 네. 네. 중국 요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팬을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 공기 유입이 되면서 골고루 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전 그냥 멋있게 하려고 네, 그렇게 통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 네. 요 다시마하고 표고 무를 우린 육수인데 요걸 넣어서 이제 익혀줍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육수물이군요. 네, 야채 육수입니다. 야채 육수고요. 네. 물을 자작하게 부었어. 네. 네. 야채가 익을 때까지 좀 끓이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예. 예. 네. 예, 짜장면이 예. 저희 음식은 아니고 예,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원래 중국 음식이죠, 짜장면이. 예. 저희 나라에 와서 더 이렇게 맛있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중국에는 또 이런 저희 짜장면은 없다고도 들었어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현지화된 요리인데 네. 맛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저희 이렇게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더 좋은 문화로 발전시키는 거, 그 참 좋은 태도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서로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끓고 있죠.